요즘은 나라가 다사다난합니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한국은 정말 공부할 육바람일 공부하기에 최적입니다. 자고 나면 또 뭐 터져요. 빵 터져. 지금 또 뭐 일본은 또 어디 가버릴 정도로 나라가 또 시끄럽죠. 조국. 아무튼 뭐 참 보면 실망이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청문회나 여러 가지 뭐 또 살아 살 일이고 다만 제가 이제 양심 또 표방하는 학당이고 또 홍익당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제 청와대로 진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학당 회원들이 홍익당 피켓 아마 사퇴하라라고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정의의 사도로서 이렇게 캐릭터를 잡고 하신 게 이제 사실 반동으로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아이 뭐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나가셨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깨끗한 척 그렇게 정의 구현을 외치는데 파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요즘 부모 그 정도 할 수 있지 좀 극성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모펀드나 이런 거는요 또 심각하게 더 따져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딸 그 자녀 문제로 지금 커져서 그렇지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이 분노한 게 요거 지금 자녀에 대한 의혹이죠.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지난 촛불이 왜 타올랐나요? 정유라 때문에 타올랐잖아요. 정유라가 제가 볼 때 오늘 제일 억울한 건 지금 정유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땄는데 뭐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조국 그분의 딸이 엄청난 국가적 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자꾸 캐면 캘수록 엄청나던데요. 동시에 막 몇 개의 학회와 캠프를 막 오가며 방학 때마다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참. 혹시 인재라면 학당으로 오시고 아니라면 그리고 다 떠나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분. 정의의 사도로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지금 법무장관 내가 대하겠다라고 밝힌 분 치고는 지금 너무 지저분한 모습이 나왔죠. 적법이다라고 우기실지 모르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도 과연 적법인가 가지고도요. 편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지금 불법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의혹이 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양심 있다면 저희 학당 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조국 그 후보자가 저희 학당 강의를 좀 듣고 양심 분석을 평소에 좀 하셨던 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찜찜합니다. 라고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적법합니다로 시작했어요. 전 적법합니다. 국민들한테 조금 뭐 불쾌감을 줬을지 모르지만 난 적법하다. 학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탈퇴당할 겁니다. 양심 분석해 보시죠. 전 적법한데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든 제가 다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은 안 어긴 걸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을 전혀 모르시는구나 라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또 딱 그 케이스에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그분이 또 따라갈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치권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정치인한테 놀랄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 설마 그분이 뭐 이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뭔가 어둠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나이지.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봤다면 뭐 정치인들 때문에 놀랄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또 나왔구나. 약간 또 약간씩 새롭네 하는 정도지. 근데 저는 그거예요. 이 조국 사태로 인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았고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양심이 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막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한 분, 정치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놀랄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정치인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에서 이제 또 일본과 싸우면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고 또 일본을 비판하면서 얼마나 자명해지고 양심적으로 많이 변했었어요. 그렇죠? 불매운동도 치밀하게 하죠. 한국은 따져보고 막. 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온 국민이 단합해서 양심 분석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 조국이란 평소에 정의의 사도라고 자처했던 분으로 인해 국민이 지금 또 분열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빠논리에 빠진 분들은 묻지마 지지를 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고 이 타오르는 이 분노, 공분 아니 이건 정유라랑 뭐 다를 게 없는데 하고 더하는데 정유라보다 이러면서 타오르는 이 국민의 양심적인 공분에 대해서 니네가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세력이 지금 다수당의 여당의 지지자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독립군이 힘 모아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서 서로 막 뭔가 더 자명해지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독립군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 밀정이었대 하면서 지금 그분이 친일파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란 안에서 벌써 흔들리면서 이제 두 패가 갈려서 어때요?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네 이상해. 너네 이게 양심의 소리 아니야? 무슨 양심이야? 나라를 생각해. 자한당보다 낫잖아. 갑자기 일본과 싸울 때 그렇게 도덕적이고 자명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 도덕 수준이 자한당을 기준으로 삼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 자한당보다만 나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먹힐 수 있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뭐 이렇게 조순실, 조유라 이런 말이 자꾸 돌 정도는 조로남불, 조국캐슬 뭐 이런 말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은요. 지금 겨우 타오르고 있던 우리 내면의 그 양심들이 국민들의 양심들이 또 된서리를 맞았구나 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런 기회에 흔들리지 말고 싸울 사람은 싸우더라도요. 이 재학당 강의 듣는 분들은 더 양심으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양심 공부, 실전 양심 공부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라. 그냥 공부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법무장관 자리 그렇게 저희가 기대가 안 돼요. 왜? 아니 조국 같은 분도 그럴진데 지금 딴 분들 누가 한들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기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목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치권에서 또 할 일이고 국민은 양심의 소리만 계속 내주면서 우리 양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지금 이 나라에 더 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로는 뭐 조국만 법무장관 되면 최순실 다 뭐 파헤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인재가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한테 지금 맡기고 이 정부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도 아닌 소리인데 이 말이 버젓이 그 흘러나옵니다. 정치권에서. 그럼 이게 말도 아닌 소리죠. 왜 조국을 앉혀야 되냐? 그 사람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적폐라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청산하는? 아, 우리 적폐가 더 깨끗해. 뭐 이런 식 논리입니까? 적폐라고 인정도 안 하죠. 그냥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 적폐는 자한당인 거예요. 남은 적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게 내로남불이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내로남불은 비양심의 극치입니다. 양심이 뭐죠? 내가 당에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내로남불은 뭐죠? 내가 당에서 싫은 거 남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마. 나는 할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할 거야. 이게 내로남불이 비양심의 극치라는 거 아신다면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저게 내로남불을 하는 게 그냥 그게 적폐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는 국민들의 안목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자명한 의식이 식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도 떠드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문제 있다라고 저희가 홍익합당이나 당에서도 떠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조국이 제일 낫지 않냐? 다른 정치인들 더해.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국 청문회를 통과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 문제고 저희는 우리 국민이 양심에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양심적 관점을 같이 갖는 주권자들이
늘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나머지 이런 현실의 또 논리대로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 위정자들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놀랄 그, 우리가 그런, 뭐, 그건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됐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동영상 찍을 때는 막 신이 나요. 왜요? 그분들을 비판할수록 우리 국민이 더 하나 될 것 같고, 더 자명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묻지마 지지자들, 위선적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선적 정치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선적 정치인들 때문에 이 묻지마 지지자들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적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분들 어떻게 돼요? 절지의 양심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갑자기. 어제의 독립군과 오늘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려다 보니까. 양심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양심하고도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적 주장하고도 싸워야 돼요. 뭐가 문제냐고 나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수 오빠가 있다. 어제까지 제가 막 마약은 안 돼. 근데 오늘 그 오빠가 걸렸네요, 마약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팬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마약 한약이라더라. 막 이렇게 최신 정보까지 여기서 가져옵니다. 왜? 그 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해줘요. 그 논리를. 그럼 그 논리 받았습니다. 이게요. 모든 바들이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왜? 그전에는 내가 양심으로 마음껏 판단했어요.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아. 그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척 굴었을 때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비양심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는요. 길을 잃습니다. 사람들. 다 먹통이 돼요.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공급해주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빨리 뭐라도 내놔봐. 마약은 한약이래. 우와,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의 소식을 얻었다. 이제 이거 퍼나르는 거예요. 카톡에 퍼나르고, 페북에 퍼나르고. 이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 양반의 뇌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노예지.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살심이긴 한데요. 되게 왜곡된 부모의 마음, 왜곡된 보살심으로 어떻게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살려내려고 이제 노예 마인드로 움직입니다. 주체적 판단을 못하니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자기가 이제 움직입니다. 언행을 하면. 이게 묻지마 지지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정치인 그 집단 다 똑같이 일어난 현상이에요. 저희 학당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더라도요, 자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양심 분석을 더 해보시면서 기다리세요. 뭔가 더 자명한 답을 찾을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마시고, 쉽게, 제 얘기 막 쉽게 퍼다 나르지 마세요. 보지도 않고 막 퍼다 나르.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고수들이 되면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그냥 퍼다 나르는 거죠. 그, 뭐, 시 열어 나와서 그 예전에 진짜 뉴스에 잡혔잖아요. 태극기 흔드시면서. 뭐, 왜 나오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대?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잠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누군가의 또 바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노예 마인드가 돼 있으면요. 정신 차리게 해서 주권자가 돼서 너 지금 주권자로서 네 양심의 근거에서 타당하다고 자명하다고 판단한 거냐라고 서로 체크하면서 그런 양심 세력이 늘면요. 내부 분열이 날려다가도 막 멈춥니다. 그러다 맙니다. 독립군들 늘 내부 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지금 아베 덕에 지금 우리가 어쩌다 우리가 한마음이 또 돼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내분을 겪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빨리빨리 저는 이거예요. 그분이 법무장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전 양심상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주장할 겁니다.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현실 논리로 그 사람이 그냥 이 양반은 사퇴할 사람이 맞는데 주변에 봤더니 이 사람은 아예 아닌데 막 주변에 다 그러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근데 저희는 양심을 가지고 이분은 법무장관이 돼서 정의를 구현할 그런 양반은 아니네라고 판단하니까 사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후보들을 봤더니 더 참혹하면 이분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지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상 사퇴해야 맞다. 적폐를 청산할 자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역량이 탁월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될 수도 있다라고 여지는 두겠어요. 저희는 사퇴하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건 하나예요. 혹시 되시더라도 저는 이거예요. 본인이 정이고 본인만이 선이라는 지금의 독선적 태도를 빨리 내려놓으시고 국민들한테 실감나게 전달되는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국민들 양심은 지켜져요. 근데 지금 나 하나 살겠다고 만약에 내가 뭐가 문제냐고 버텨버리면요. 그분들을 지지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일순간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뒤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드러났어요. 대명천지에 드러났으면 공인들은요, 솔직히 사과를 해줘야 된다.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지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범이 돼야 돼요. 버텨버리면. 저는 그게 더 제일 위선적 정치인이 해를 끼치는 심각한 부분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어차피 정치인들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분들을 많은 경우 위선자일 거라고 보고 대합니다. 하지만, 예,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최소한 요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켜진다. 국민들의 양심 감각이 예, 지켜지고 보편적 국민들 내면에 있는 보편적 선의 상식, 선에 대한 상식이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 국민이 계속 발전하고 정의사회로 갈 수 있지. 나 하나 살라고 국민들의 그 양심적 기준을 계속 흐트러뜨리는 분들이 등장해버리면요.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왜? 정치인이야 왔다 가고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고 근데 국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점점 이 의식이 개명해져야 밝아져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도 국민 양심이 더 밝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국민 내부에서 우리라도 이렇게 부르짖고 자꾸 이 방향으로 가자고 외치자 하고 드리는 말씀 이런 걸 이 현실에서 이런 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런 공부를 못 하시면 육바람일 공부 이렇게 해봤자 쓸모도 없어요. 현실 지금 현실에서 적용도 안 되는 육바람일 공부 하시면 괜히 혼자 기분만 나지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자명하게 육바람일에 입각해서 처신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 답과 다른 답을 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양심에는 가장 진솔하게 부합한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서로 답이 다를 수는 있어도 방향은 같아야 돼요. 각자 몰라 괜찮아로 진짜 내 선입견이란 선입견은 다 내려놔보고 나는 늘 자동으로 이런 건 악이고 이런 건 선이라고 생각해 오셨더라도 한 5분만 시간 내서 몰라 괜찮아하고 혹시 이게 악이라고 봤던 게 선이고 선이라고 봤던 게 악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열어놓고 무한한 가능성에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몰라 괜찮아가. 몰라. 내 기존의 모든 선입견들, 내 고정관념들 몰라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자. 그리고 나면 그런 뿌듯함과 그 여유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양심에 자명하냐 하고 찾아보시면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답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반성과 이런 성찰을 하시는 그리고 명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선비고 보살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 안 망하겠죠. 왜?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국민 눈치 봐서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뻘짓하면 예전에 국민들은 속아줬거든요. 내가 뻘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자들이 막 언론을 점령하고 막 여론전을 하면 어떻게 넘어갔다. 그런데 만약에 양심적인 안목을 갖고 있고 보편적 양심에 대한 기준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돼버리는 사회가 오면요. 51% 이상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보편적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봐버리면요.
그때부터 정치인은 거기 맞추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가 뻘소리를 하면 국민이 하나의 잣대로, 보편적 잣대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보편적 잣대로 나를 비판할 거다 하는 거 알면요. 욕심꾼들은요.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